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64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약 5%에 달합니다. 20명 가운데 한 명은 장애인이라는 말인데요. 어떠세요? 조금 낯설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20명 가운데 한 명일 정도면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혹은 지하철 같은 칸에 탄 사람들 중에도 장애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요원하다는 소리일 텐데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99%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집에 머무는 제가 장애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장애인을 돌보는 건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 아들을 돌보던 50대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엄마가 사망한 뒤 노숙을 하다가 한 사회복지사가 발견했는데 말기암에 50대 엄마는 20대 발달 장애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죽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돌봄 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축소된 지난 2년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고로 숨진 발달 장애인 가족은 알려진 것만 21명에 달합니다. 재선아, 응? 앉아야 되는데 누워 싶어? 10미터 앞에서. 너 앉아 있기로 했잖아. 왜 누워 자꾸? 올해 26세 김재선 씨. 돌발 행동과 도전적 성향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입니다. 목동 구에서 10단지? 그래 양쪽 바르게 그냥 쭉 갈까 학업용으로. 복지관으로 향하는 차 안. 연신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동 사거리로 가래 등촌역 있잖아. 거기로 가라고 하거든. 그 가는 방향도 네네. 자기가 정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봐. 아니 자꾸 말을 오늘 엄청 바꾸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좀 말 오늘 9번 바꿨네. 그지? 벌써 9번째 경로 수정. 복지관은 집에서 15분 거리지만 아들이 원하는 곳을 다 들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2시간 일찍 집을 나섭니다. 부천. 고양시. 또동.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대중 없어요. 그때그때 영동포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짧으면 또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멀은. 야, 진짜 기름값 올라서 아주 장난 아니거든요. 알았어. 어, 때리면 안 돼, 그렇게 사람들. 알았어, 뒤로 가. 알겠어, 뒤로 가. 그럼 군고차 탄다고 말하지 마. 뒤로 가.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 임성한테? 이렇게라도 어르고 달래서 복지관에 보내려는 건 아들이 복지관에서 보내는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이 엄마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 재선 씨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다니게 돼서 2년 전에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제일 기쁜 날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를 환대해줘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 동안 유일하게 제가 제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카페도 가고 밥도 사 먹어봤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맘 놓고 맡길 때가 생겼다는 그것 때문에.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24만 8천여 명. 그 가운데 80%는 성인이지만 각종 지원 서비스는 학생 때 집중되고 성인이 되면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됩니다. 재선 씨처럼 돌봄이 가장 절실한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들은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현재 재선 씨가 참여하고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도 정원은 4명뿐이고 최대 3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센터마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대기 중입니다.
두 달 남았어요. 6월 말에 종결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쟁으로 살아야 되고 다시 또 오롯이 제가 떠안아야 되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겼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한두 것도 없는 거예요. 매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한편으로는 모든 엄마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호소로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 사업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촉구하며 머리를 깎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선에서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아이들보다 끝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는지 그런 이제 반성이 듭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세 개 부처가 참여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바뀌었을까? 20대의 건장한 남자도 통제하기 힘든 이삭 씨. 2015년 PD수첩에선 성인이 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현실을 방송했습니다. 당시 만났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이삭 씨. 얘가 전철에서 딱 내렸는데요.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농구 골 때가 얘는 정글짐이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만 재미가 있어요. 신체 놀이. 그런데 이때. 야! 들어와! 장군 거야, 이 새끼야. 일로 와! 엄마 밥 줄 거야. 얼른 와! 밥 줄게. 얼른 와! 얼른 와! 줄게! 너 좋아하는 거 줄게. 얼른 와! 성인이 되면서 더욱 통제가 어려워진 아들. 엄마는 24시간 이삭 씨 옆을 떠나지 못하며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아들. 언젠가 엄마가 곁에 없을 때 누가 이삭이를 챙겨줄지가 엄마는 제일 걱정이다. 나라가 그 애들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중증이라고 배제하지 않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옆에서 지키고 바라보다가 제가 그 집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사네 이런 걸 보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7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삭 씨는 지금 엄마 곁에 없었습니다. 1년 반 전 이삭 씨는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밤을 새서 혼자 있을 때랑 둘이 있을 때랑 같아요. 평생을 엄마와 붙어 살았던 이삭 씨.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엄마 떨어지는 훈련. 지금까지 엄마랑만 붙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해도 잘 있다 그래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9일 만에 제가 거기서는 잘 있다고 오실 필요 없다 그러는데 제가 갔습니다. 9일 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성환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어디예요? 발목이요. 여긴 발목이고 여긴 발 위. 심지어 머리까지도, 얼굴까지도, 머리까지도.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그렇게 됐어요.
붕대를 감아놨더라고, 양쪽 발에. 그래서 그걸 끌어보니까 딱딱 붙어서 끌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사나 수술 계속 뿌려가면서 이제 그걸 끌었더니 발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죽줄 같은 거에 의한 접촉성 화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온 후 이삭 씨는 더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쉬운 애들은 활동보조를 하죠. 그렇지만 심한 애들은 활동보조 구하기가 힘들어요. 안 하죠, 활동보조를. 급여의 차이가 있으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뭐 그냥 걸어다니고 쉬운 애들도 똑같고 뭐 이렇게 얻어맞아가면서 해야 되는 애도 돈이 똑같은데 얻어맞아가면서 하는 애를 누가 하겠습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사 제도. 경증과 중증에 따른 급여 차이가 얼마 없어 많은 활동보조사들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기피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실효가 없는 제도. 최근에 와서 정부가 가산금을 늘리고는 있지만 이미 이삭 씨는 떠나고 없습니다. 4년 전 정부가 내놓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계획. 성인기, 학년기에 따라 활동서비스 대상을 2022년 각각 1만 7천 명, 2만 2천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없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 사람을 그냥 머릿수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억이면 요거면 비장애인 100명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 1억을 가지고 장애인한테는 한 10명밖에 못해요. 저 며칠 전에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어떤 예산 대비 몇 명한테 이게 효과가 있느냐. 꼭 국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꼭 그걸 가지고 실적이라고 꼭 따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의 존엄한 삶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가 어떤 경제 산업 쪽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위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 지출을 경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뭐 R&D 이런 경제 쪽은 그리고 이런 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평균의 한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평균의 절반 수준이니까 굉장히 하위권인 거죠. 올해 83세 김 할아버지, 49이 된 발달 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니누 안 팔아요, 너는 안 팔아요. 니 나야를 니누 하나, 동산유 나야를 니누. 야, 어디 가지 말고 와, 일로 와. 파브람. 낯선 제작진의 방문이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걸까요? 싫텐데. 2년 전인가 3년, 4년 전에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아,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텔레비를 본다가 나가버렸어요, 밤인데. 어디 갔나 하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나간 지 한 두 서너 시간에 피를 여기도 흘리고 그냥 여기도 흘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깜빡 잠이 든 새 집 밖으로 나갔던 아들이 크게 다쳐 돌아왔습니다. 어쩌다 다쳤는지도 모르죠.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고스란히 갖다 치료 다 시키고 뭐하고 나왔죠. 그 옛날 몇 없는 특수학교에도 보내보고 요즘 말로 그룹홈 생활도 시켜보고 50년 가까이 아들을 위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교단의 사회복지 연구회를 한번 만들어서 이런 애들 교인 중에는 어디 뭐 보면 많이 있을 테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럼 난 이 땅을 피중을 하겠다. 그러더니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면 땅도 기증할 생각이었지만
마음처럼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 생활을 접고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죽고 없는 세상에서도 저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여든이 넘은 아비의 마음은 하루하루 초조해집니다. 4년 전, 삭발 시위에 나섰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 있게 나눠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아, 세상은 참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맨날 약속해요.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요? 날짜 못 박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염없이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기다려주세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의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뭐 10년 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들이 바라는 건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인이라서 베풀어줘야 하는 특혜가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고 상식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한동안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시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게 되죠. 고령화 시대의 간병과 돌봄 또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